윤석열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 정말 누가 대통령인지 의문스러운데요. 이에 한보수 언론도 현 상황을 지적했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내셨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내용 잠깐 살펴보시고 오겠습니다. 그 대표가 되신 지도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셨는데 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좀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뭐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이러한 당당함이 지지자들이 반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동아일보 또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할 때는 여유가 넘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감감무소식인데 이에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작년에도 올해도 신년회견을 마다하는 상황이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한사코 피하는 윤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 같은 모습이었다며 발언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 신년회견을 윤 대통령은 왜 한사코 기피하는지 안타깝다며 신년회견을 하지 않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김순덕은 과거에도 윤석열의 신년기자회견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거북한 보고를 받으면 화부터 버럭 낸다는 소문을 날리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기자회견으로 달라진 윤석열을 국민 앞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죠. 동아일보는 결국 달라진 윤석열의 모습을 일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KBS 신년 인터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여론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피하는 이유는 당연히 김건희 때문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고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향이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윤통령은 그 파장이 두려운 것이겠죠. 그렇기에 한동훈도 기자들이 김건희에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대한민국의 현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자들에게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한일 성장률이 역전됐단 말이에요. 네. IMF 제약은 40몇 년 만에 역전됐어요. 40몇 년 만에.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다면 가루가 돼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살려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 최저임금 가지고 한 1년 동안 몇만 개의 기사를 썼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제 퇴보예요. 일본에 역전됐죠. 그리고 중국하고 수교 이래 최초로 대중무역 적자 아니에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피부로 느끼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못 느낀다고. 못 느껴요. 윤 대통령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을 지휘하는 위치에 국정지휘자로서의 대통령은 지금 없다.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후에. 과학 대통령도 없겠네요. 당연히 없죠.